처음에는 아우 나 악기 안 할래 막 그런 말 했어요. 아 나 재미 없는데 나 하기 싫은데 처음에는 보자마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연기를 이렇게 배우면서 익히면서 익히다 보니까 아 그게 쉽다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음악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이들은 좀 더 어려운 악기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노력과 수많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재능 기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좋아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바이올린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정의 특성상 뭐 조부모나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 이러기 때문에 집에 가면 혼자서 뭐 게임이나 하던가 뭘 할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조금 할 수 있게 여기 센터에 있는 동안에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수업이 끝난 후 지니와 친구들이 따로 모여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공연 나가는 거 그 연습하고 있어요. 공연이요? 네. 맞고 책상에 있어요. 여기 안에 넣었어요. 아, 챙겼어? 아파트에 연주하러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다리시겠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하게 된 것인데요. 드디어 무대에 오른 아이들.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멋지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재능을 나눠준 어른들. 아이들은 이제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기도 하고 살짝 뿌듯해요. 아이들이 이 악기를 배우면서 본인들도 악기 배운 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눔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는 재능 기부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많이 좋아해요. 나누는 기쁨까지 배운 아이들. 아이들의 특별한 공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센터의 노력과 수많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높이고 음악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선 센터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시 찾은 센터. 컴퓨터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수업은 하지 않고 멍하니 멈춰진 화면을 보고 있는 아이. 지금 렉 먹어서 못하겠어요. 왜 렉 걸려서? 이게 원래 컴퓨터 거의 다 좀 느려갖고. 근데 왜 지금 컴퓨터 안 하고 있어? 컴퓨터가 자리가 없어서요. 뭐라고? 자리가 없어서요. 선생님. 앞에 컴퓨터 있잖아. 화면이 안 켜져요. 선생님 안 돼요. 컴퓨터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겨우 자리를 잡았나 했더니 이번엔 모니터가 말썽입니다. 뭐 일단 성능도 안 좋고 또 이렇게 뭐 바이러스 감염된 것도 많이 있고.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진도는커녕 컴퓨터 고치기도 바쁜데요. 센터의 컴퓨터라곤 7년 전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고장이 나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편한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리턴 2도야. 하나. 이렇게 차는 거야. 들었다가
지금 교실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자리를 가리고 있어서 여기서.